한 명의 열사가 걷는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다. 고 성희보 전 동아 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장이 뉴스타파 제작진과의 생전 마지막 육성 인터뷰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지난 8일 향년 71세를 일기로 타계한 성희보 선생은 유신 시절 자유언론을 외치다 박정희 정권과 사주의 탄압을 받아서 동아일보에서 해직됐고 투옥됐습니다. 이후 고인은 언론과 시민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그때만 해도 성희보 선생은 서울시청 광장 앞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그려온 것처럼 그는 우리 언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은 민주사회 언론은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 언론은 사물을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육하원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사물을. 예를 들면은 독재 권력의 눈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대자본의 눈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국민의 눈으로 보느냐.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은 국민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레기 언론이 된 겁니다. 그것이 선생이 언론과 나눈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그는 6년차 기자였던 74년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참여했고 이듬해 해고됐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면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고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한겨레 신문의 창간을 이끌었고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언론 시민운동으로 돌아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힘이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이러한 모임 자체가 있을 수 없었어요. 전부 이러한 얘기 자체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집회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일부는 정말 아직도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이런 현상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징조고 이 변화의 힘이 한국 사회를 진짜 바꾸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 24일 광화문 광장. 언론인들의 세월호 특별법 촉구 단식 현장을 찾은 그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함께 단식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국론의 분열. 그 배후에는 언론이 있다는 것이 송희보 선생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아일보도 그렇습니다. 신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친이승만, 친박정희, 그 다음에 친전두환.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초국격 자본의 앞잡이가 된 이러한 언론이 지금 2020년이면 앞으로 지금 6년 남았으면은 10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언론이 1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을 살아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민족의 대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조선이나 동아는 이 사회에서 도태돼야죠. 결국 선생은 동아일보의 사과를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시대의 무거움을 짐지는 동안
한 가족의 생활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아내 장년희 여사에게도 사과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예의 없다고 이제 마누라 고생이 이렇게 수고했다고 맞다 소리가 나와간다고 꼬자가 뜯었어. 꼬자가 뜯었어. 꼬자가 뜯었다고 꼬자가 뜯었다고. 그러고 자신이 걷는 길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고단하게 하는 길인 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결국 가장 노릇 대신에 거리의 운동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유언론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평화적인 시민 민주운동, 평화적인 경제 민주화운동, 평화적인 평화운동 이러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운동이 다시 대대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도 거기에 한 축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운동할 겁니다. 송이보 선생이 돌아가신 지금은 75년 선생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해직되고 투옥될 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최악의 언론의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 무서운 것은 겨울이면서도 겨울이 아닌 줄 착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독재 정권이 강철 군화로 언론 자유를 짓밟았지만 지금은 정권이 장악한 공영 언론에 더해서 시장 논리로 무장한 보수 신문과 정편들이 그 영향력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송이보 선생의 말씀처럼 국민의 눈이 아닌 권력과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언론들이 창궐하자 민생은 피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언론의 겨울에 또 한 분의 스승을 잃는 것은 배인 가슴에 쓴 소주를 붓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30대 초반의 가장이었던 그를 동아일보에서 쫓겨나게 했고 평생을 풍찬 노숙하게 했던 그 꿈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아름다운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송이보 선생의 영전에 나직히 외쳐보고 싶습니다. 자유언론 만세. 감사합니다.